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끄덕의 주한입니다. 네, 어제 보셨다시피 저는 다우슨팜 데저트 그 오아시스 거기에 이렇게 또 다녀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또 가고 있으면서 여기 이 데저힐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이 데저힐 아울렛에 한번 빌려볼까 합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또 배가 고파가지고 야 911에 뭐 신나게 이렇게 또 달리고 있네. 네, 배가 고파가지고 이 데저히 아울렛 옆에 그 모롱고 카지노 있지 않습니까? 그 모롱고 카지노 바로 옆에 인앤아웃이 있거든요. 인앤아웃에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그리고 네, 아울렛에서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오늘은 이 데저히 아울렛 요즘 들어가지고 또 무엇들을 이렇게 또 세일을 하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렛츠고! 네, 인앤아웃에 왔습니다. 여기 인앤아웃 이렇게 또 왔는데 인앤아웃 햄버거 하나만 시켜서 가보도록 할게요. 와, 주말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장난 아니다. 네, 사람 무지하게 많고요. 네, 오더를 시켰습니다. 와, 오더를 시켰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는 그냥 햄버거 하나만 시켰어요. 치즈버거 하나 해가지고 4불 40이 그리고 워터 레몬물 워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먹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퀄리티 유 캔 테이스트 이렇게 딱 있고요. 야 진짜 왜 이렇게 사람 많냐 오늘. 와 개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앤아웃 치즈버거 하나 치즈버거 와 대박이죠. 냄새가 미쳤습니다. 저는 엑스트라 그릴드 어니언이랑 그리고 러 어니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시켰고요. 이게 햄버거는 뭐 햄버거도 뭐 살이 찌기는 찌지만 더 많이 살이 찌는 게 감자튀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자튀김 먹기는 먹지만 오늘은 스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몬물 레몬물 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인앤아웃 야, 이 멜티드 치즈의 그 고소함이 확 들어오면서 고기의 고소함까지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양파의 상큼함 와 거기에다가 막 그릴드 어니언이랑 토마토랑 상추랑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신선하니 막 미쳤네요. 네, 다 맛있고요. 네, 그럼 이거를 먹고 그리고 카바존 아울렛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고요. 뭐 살 건 없지만 그래도 온 김에 지금 인앤아웃을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바존 아울렛 맨 끝에 있는 곳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여기 카바존 아울렛 끝에 부분부터 이렇게 또 봐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여기는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가게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강 둘러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콜롬비아 있고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거는 이 아디다스이기 때문에 아디다스 잠깐 훑어보고 메인 있는 쪽으로 들어가보도록 해보자고요. 인앤아웃 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아디다스 60% 까지 이런 티셔츠들은 2개에 25불 아디다스 티셔츠 2개 25불이래요.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50%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물건들, 그냥 제품들은 이런 거는 이제 70불이면은 35불이라는 그런 소리죠. 다 50%네. 다 50%고. 아, 이런 거는 60%도 있네. 로우스트 티켓에서 50%래. 60%래요. 아, 요거는 90불에서 60%로. 이렇게 있고요. 아디다스 클리어런스 제품들 중에 요거 다 60%래요. 이렇게 또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메시 있지 않습니까? 메시? 이 메시 운동복. 이거 메시 맞지? 메시라고 안 적혀 있네. 요런 것들은 클리어런스에 안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은 세일을 안 하네 또. 그렇고요. 여기 이제 아디다스 신발을 보면은 여기 이제 $180 이제 원래 가격에 이렇게 또 적어두고 여기에서 50%래요. 그러니까 이제 90불이라는 그런 소리죠. 울트라 부스트 90불이고요. 90불. 이런 것들은 이제 not included. 그러니까 요거 이제 $120 저게 더 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뭐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뭐 별로 살 게 없네. 네, 아디다스는 뭐 제가 원하는 게 별로 없네요. 네, 그러면은 나가야지. 네, 뭐 어쨌든 뭐 아디다스는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나저나 추워요. 네, 춥기 때문에 옷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왜 이렇게 춥냐. 네, 옷 좀 가지고 네, 저기 딴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자고요. 와, 그런데 여기 네, 이 콜롬비아가 있는데, 와, 콜롬비아는 지금 70% 업투 70% 세일해요. 대박이네. 추워. 네, 옷 좀 가지고 건너가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네,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이런 거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이 아울렛이 LA도 있고, 네, 산클레멘테도 있다. 네, 라는 그런 소리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밴딩 머신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음료수 굉장히 많고, 음료수는 얼마나 하는 거야? 네. 205. 4불? 콜라가 4불이래요. 야, 그리고 여기 캔디 같은 건 얼마냐? 네, 스키틀즈. 605. 609. 아, 3불이야? 야, 저런 게 3불이래. 예, 지나가야지. 예, 어쨌든 여기는 예, 좀 고급지다. 예, 카바존 아울렛. 이렇게 또 있는데. 예, 여기는 꼭 라스베가스 호텔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렇게 또 듭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이 데서히 아울렛. 예, 이 메인 있는 쪽으로 이렇게 또 가보자고요. 이렇게 딱 걸어가면은 바로 저기가 있죠. 오늘은 몇 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절로 가봅시다. 예, 이렇게 또 건너오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보니까 전기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fast charging 하는 데인데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줄을 서서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테슬라는 이 슈퍼차저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예, 다른 전기차들은 예, 패스트 찰징에 이렇게 또 하려면은 예, 줄을 항상 많이 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전기차는 예, 웬만하면은 예, 테슬라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기 계속 이렇게 또 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메인으로 예,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와, 이 메인에 들어가는데 컬럼이 이렇게 또 있으니까 예, 무슨 뭐 로마 시대 뭐 그런 데 이렇게 또 온 것 같아요. 야, 컬럼이 생각이 굉장히 멋있네. 예, 그리고 밴딩 머신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다. 네, 그런데 무지하게 비싸다. 아, 여기 또 들어오자마자 여기 알렉산더 맥퀸 이렇게 또 있고요. 이렇게 있고. 예. 아, 여기는 좀 이제 고급진 예, 그런 아울렛이 많거든요. 예, 겐조. 야, 옛날에 겐조 굉장히 인기 많았는데. 예, 겐조 이렇게 또 있고. 예, 브루넬로 쿠치넬리? 예, 브루넬로 쿠치넬리라고 하는 예, 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1호? 예, 1호, 아이로? 1호? 예,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여기는 30% 오프 해준대요. 예, 폴 스미스. 폴 스미스 옛날에 그 원숭이 때문에 인기 많지 않았나? 예, 폴 스미스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이제는 이거, 여기도 뭐 별로 인기 없다. 오, 여기 또 발렌시아가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야, 이거 뭐 핑크색 예, 되게 눈에 띄네. 예, 발렌시아가 이렇게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끝에를 보면은 뭐 진미추도 이렇게 또 있고, 뒷배경을 이렇게 또 사막 산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여기는 컨버스가 있네. 예, 컨버스. 와, 신발 이쁘네. 신발 디스플레이를 되게 이쁘게 해놨네. 예, 컨버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와, 여기 컨버스 진짜 많아. 여기는 바이 원 겟 원 60% 오프래요. 네, 60% 오프 이렇게도 하고요. 주미에즈도 이렇게도 있고요. 주미에즈 여기는 뭐 아울렛? 네, 이런 아울렛도 있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푸드코트 이렇게도 있는데, 여기 푸드코트 바뀌었네. 옛날에는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좀 별로였는데, 여기도 원래 음식점이 있었는데 여기 막아버렸네. 아, 이렇게 또 되어 있네. 커피숍. 아이스크림 이렇게 또 있고. 오, 여기 이렇게 네, 잘 정리를 해두니까 네, 훨씬 낫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앉아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무슨 라멘집 생기려네. 네, 케이수케 다케다? 라멘집이 생기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네, 파이브가이즈 있고요. 네, 햄버거가 좀 비싼 네, 파이브가이즈 이렇게 또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워크브리프 60? 네, 무슨 뭐 중국 음식점 이렇게 또 네, 이제 생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 파이브가이즈랑 스바루밖에 없네. 예. 피자랑 햄버거밖에, 예,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스바루. 예, 뭐 어느 백화점에나 가면 있는, 예, 피자집 이렇게 또 있고. 예, 아직 음식점들이 더 들어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 이제 앉아있을 곳을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나가면은 또 한 바퀴 딱 돌아보자고요. 여기. 예, 예, 예. 나오자마자 볼사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오, 사람들 꽤 있네. 예, 볼사체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셀로랑. 오. 예, 입셀로랑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이쁘네. 예, 이렇게 또. 검은색으로 이렇게 또 이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야, 무슨 구찌는 맨날 줄 서 있어. 아니,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줄이 서 있어요, 구찌는. 이제 구찌 한물 가지 않았나? 아니, 줄을 뭐 항상 서 있어. 와, 여기 구찌 아울렛이라고 해도 여기 비싸거든요. 근데 비싼데. 아니, 이렇게 줄을 서 있어. 아니, 구찌 뭐하러 서는 거야? 이해가 되지가 않네. 예, 한물 갔다고 들었는데. 예, 어쨌든 아직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예, 어쨌든 여기 이렇게 가면, 와,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스와로브스키도 이렇게 또 있고, 네, 스티브 마덴 있고, 예, 토리버치도 이렇게 또 있고요. 예, 토리버치는, 예, 줄 서지 않고, 예,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50% 할인하고 있네 지금. 예, 50% 이렇게 할인하고 있고. 사이코버니? 사이코버니 이렇게 또 있고요. 아, 이건 또 캐시온리야? 희한하네. 네, 캐시 온리도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이키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들어가 봐야죠. 네, 들어가 보고요. 네, 그리고 저기는 버버리 있네. 스티브 마든 있고. 네, 버버리. 네, 버버리는 저는, 네,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오, 나이키 뭐 세일 많이 하네. 네, 뭐 60불, 30불, 45불. 네, 여성 옷들 이렇게 또 세일하고 있고. 오, 이거 뭐야? 15불? 아, 삭스. 아니, 이게 15불이 비싼 거 아니야? 이게 세일이라고 해둔 거야? 네, 이렇게 있고요. 에드롯은 뭐 티셔츠 두 개에 20불. 그리고 뭐 백팩은 뭐 30% 오프. 네, 이렇게 있고요. 티셔츠는 아디다스랑 비슷하네. 네, 두 개에 25불이래요. 네, 비슷한 가격 이렇게 또 있고요. 네, 나이키는 이런 이제 까만색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까만색 보면은, 야, 이거 뭐야? 210불인데 90불에다가 여기다 또 30% 더해줘? 와, 뭐 어쨌든, 뭐 굉장히 멋져 보이는데, 예, 네, 굉장히 세게 이렇게 또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와, 이것도 멋있다. 이 색깔이 더 이쁜데? 와, 뭐야 이거? 에어? 야, 이거 에어조던 아닌 것 같은데? MVC? 예, 네, 오, 멋있다. 30% 하면은 진짜 많이 싼 건데. 요런 거, 뭐야 이거? 요런 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30% 할인하는 게 굉장히 많네. 제가 좋아하는 에이 세레빠는 25불. 세일 하나도 안 하는데. 야, 이건 뭐냐? 뭐 요런 주머니 있는 신발은 45불이래요. 요거는 40불에 30% 오프. 예, 오, 여기 뭐 30% 오프짜리가 굉장히 많네, 오늘. 야, 이거 뭐야, 에어조던. 오, 60불이야? 싸네. 와, 이것도 멋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들 신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80불, 이거 뭐 60불 에어존 2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원래 130불이야? 엄청 비싸다. 그런데 뭐 60불이면 지금 굉장히 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애들 신발은 이제, 예, 저희 이한이도, 예, 이제 애들 신발 이제 못 신어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패스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끝에를 보면은 나이키 신발들, 예, 이제 클리어랜스 하는 곳이 있죠. 여기는 지금 30% 오프 한다고 합니다. 30%. 여기는 이제, 예, 에어조던 이렇게 또 해가지고 99불에 이제 30%니까 이제 70불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여기서 또 잘 찾으면 또 기가 막힌 신발들을 싸게 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여기 이렇게 또 있습니다. 예, 나이키를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예. 살 게 별로 없네. 예, 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나왔고. 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버버리 옷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야, 이거 뭐냐. 예, 빨간색으로. 오, 정렬한 이 빨간색이 요즘 인기인가? 예, 이렇게 또 있고요. 예, 버버리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매장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예, 그런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뭐 버스도 이렇게 또 있고, 네, 코치도 이렇게 또 있고, 예, 선글라스 헛도 이렇게 또. 야, 버버리는 진짜 크다. 여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 버버리야. 왜? 엄청나게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피지컬 스토어들을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스토어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는 예, 이런 뭐 명품들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냥 이런 데 와서 안 사거든요. 이런 데 와서 사지 않고 예, 인터넷에서 이제 가장 싼 거 이렇게 또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는 예, 이런 곳에 이렇게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제 싼 것만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예, 많이들 예,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들만 이렇게 또 살아남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코치 이렇게 또 있으면서 예, 코치는 뭐 들어가봤자 저는 살 게 없어가지고 예, 예, 저는 다 살 게 없죠. 예, 그런데 한 바퀴는 둘러본다. 예, 옛날에는 뭐 신발, 예, 뭐 나이키 같은 거 이렇게 또 좋아했는데 예, 나이키 신발도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예, 포르쉐 디자인, 제가 좋아하는 포르쉐 디자인 이렇게 또 있으면서, 야, 저기 뭐 포르쉐 디자인 자전거가 있네. 예, 전기 자전거 이렇게 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 야마바, 야마바 뷔페. 예, 오, 뷔페 바이 원 겟 원 프리 브렉퍼스트 오어 런치 온 웬스데이네. 튜스데이에서 바뀌었네. 야, 이거 잘못 봤으면은 화요일에 가서 이제 큰일 날 뻔했네. 예, 나중에 한번 또 가려고 했거든요. 예, 언제 이제 수요일 한번 가서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로프트 이렇게 또 있고, 모바도 이렇게 또 있고요. 콜한 이렇게 또 있고요. 아하, 뭐 들어가서 딱히 볼만한 가게들이 없네. 예, 제가 예, 원래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곳밖에 안 가다 보니까. 여기 게스, 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초에는 게스가 그렇게 또 잘 나갔었는데, 이렇게 또 게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조스, 예, 있고요. 예, 케이트 스페이드, 예, 뉴욕, 예,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뭐 다 봤네.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허허, 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건너가야 되겠다. 예, 건너가서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몽트 클레어, 예, 몽클레어 저기 무지하게 비싸죠? 예, 몽클레어 이렇게 또 있고, 아메리칸 아웃피터스 이렇게 또 있고요. 오, 개수도 가게가 엄청 크네. 예, 그리고 여기도 팜트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 몽클레어는 한 사람 기다리고 있다, 한 사람. 예, 그리고 예, 이제 다음 건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넘어오면 여기 이제 마제, 예, 마제라고 하는 옷가게 이렇게 또 있고, 키플링 있고요. 네, 페레가모 있고, 예, 그리고 저희 애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예, 분수대 이렇게 또 있고요. 어, 존 바르바토스, 예, 산드로, 예, 이렇게 또 있고요. 에트로 이렇게 또 있고, 말니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또 청계천 같은 예, 이 분수에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포레버 21이 이렇게 또 있는데, 포레버 21은 아울렛 아니더라도 예, 원래 싸지 않나? 예, 그냥 아무 데서나 가도 샀는데. 어쨌든 예, 아울렛에까지 오면서까지 여기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포레버 21은 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망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 푸드트럭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여기는 이제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예, 라 미초아 카나 이 마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뭐 스낵 같은 거 이렇게 또 파네. 예, 뭐 과일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예, 추로스 이렇게 또 팔고 있고, 어, 바나나 스플릿, 어, 맛있겠다. 이렇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크리즈 컵, 예, 타키토스, 예, 타키토스 이렇게 또 팔고 있네. 예, 멕시칸 푸드. 어, 옛날에는 여기 예, 여기 옆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만두 같은 거 이렇게도 팔고 그랬는데 망했나 보다. 예,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또 분수가 있어가지고 예, 멋지지 않습니까? 네, 네덜히 아울렛이 잘 만들었어요. 네,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예, 돈도 네, 굉장히 이렇게 더 잘 벌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네, 이 레노베이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예, 뭐 엄청나게 커다란 예, 이 가게 뭐야, 레스토랑테 바? 아, 술집이 들어와. 아, 여기 원래 푸드코트였는데 예, 계속 망했거든요. 네, 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술집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타벅스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스케쳐스 이렇게 또 있고. 네, 뭐 별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다 있는 것 같고요. 트루 릴리전, 아, 여기 원래
레스토랑 그 푸드코트였는데 이렇게 막아버렸네. 계속 망했거든요. 망하다 보니까 그냥 막아버렸네. 예. 그렇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딱 가면은 오늘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요런 이제 가운데 있는 예, 이 가게들이 다 문을 연 것 같습니다. 일요일 이제 마지막 예, 열심히 이렇게 또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보면은 예, 이 락시탕, 예, 로시탕, 예, 로시탕 이렇게 또 있고요. 발음이 왜 이래? 예, 이 럭키 브랜드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샘소나이트, 발라시오? 발라세우는 거야. 루이스 카스텔. 예, 이거 한국 브랜드 아닌가? 예, 여기 뭐 골프 브랜드 이렇게 또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룰루레몬 있네. 룰루레몬. 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여기 룰루레몬에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 요런 이제 추리닝? 예, 요런 이제 러닝복 같은 거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세일한데요. 이렇게 또 해가지고 $39 이렇게 또 팔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뒤에 들어와 보니까, 이 룰루레몬 이 바지가 이렇게 또 있는데, 19달러래요, 19달러. 오, 대박인데? 예, 이렇게 또, 요것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예, 뭐, 브라탑 해가지고, 네, 9달러도 이렇게 또 있고, 예, 그리고 여기는, 바디수. 오, 이것도 20달러야? 예, 이제 마지막 세일인 것 같아요. 예, 무자 이렇게 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렇게 또 폴로도 있어. 예, 폴로는 예, 39달러 이렇게 또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레깅스. 예, 이 분홍 소세지 같은 그 색깔만 이렇게 남았는데, 19달러 이렇게 또 팔고 있습니다. 오, 세일 좀 한다. 어쨌든, 예, 룰루레몬 이렇게 또 세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룰루레몬에서 나왔습니다. 와, 이 룰루레몬에서, 네, 그, 예, 제 와이프 옷 좀 샀거든요. 네, 샀는데, 가방을 주는데, 가방이 너무 이뻐.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가방도, 조그만 거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분한테 자랑을 이렇게 또 해보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보자고요. 이제 점점 이제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네, 깜깜해지고 있으면서 여기 뭐 익스프레스 아울렛이 있는데 익스프레스 여기 예, 뱅크럽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싹스피프스 아베뉴 예, 여기 이제 아울렛도 이렇게 또 있고 이제 여기 이제 가면 갈수록 예, 좀 이제 별로인 그런 가게들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예, 여기는 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예, 이 건물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별로 인기 없는 그런 가게들만 네, 끝으로 갈수록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겨들면서 어쨌든 여기 리바이스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리바이스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오, 여기 푸마가 여기 있구나. 네, 푸마는 요즘 들어가지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네, 푸마 네, 저기서 네, 인기 없이 이렇게 또 있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랄프 로렌 예, 칠드레 있네. 애들 그 랄프로네 이렇게 또 있고요. 아, 푸마는 옛날에는 인기 많았는데 예, 좀 어중간하죠 푸마가. 예, 푸마 이렇게 또 있고 이제 가면을 갈수록 이제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예, 썰렁한 데다가 여기는 이렇게 또 빈데도 있네. 아, 여기 이제 끝에 오니까 예, 빈 가게도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이제 가면을 갈수록 이제 볼 게 없다. 예, 여기 이제 끝에 예, 어그 예, 신발 이렇게 또 있고요. 예, 디젤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여기 또 한국 사람 예, 말들이 이렇게 또 들리네요. 예, 한국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오죠 여기. 야, 여기 윌슨도 있네. 예, 윌슨 가게는 또 처음 본다. 예, 윌슨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월컴 이렇게 또 있고 클라크 있고 리드 예, 모자 파는 거 이렇게 또 있고 MCM 이렇게 또 있고. 오, MCM이 일로 옮겨졌네. 예, 옛날에는 저기 메인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 막나 본데 완전 끝으로 밀려났네. 예, 치코 아울렛 이렇게 또 있고 예, 옛날에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던 예, 세븐 for all mankind 예, 여기에 예, 이 진 이렇게 또 파는 거 이렇게 또 있고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여기 이제 벤스까지 이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다 봤네요. 예, 다 이렇게 또 봤으면서 여기는 폴로 여기는 US 폴로다. 예, 폴로 랄프 로렌이 아니라 US 폴로 예, 좀 짝퉁 같은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오늘은 여기에 이제 네더히 아울렛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아봤으면서 예, 뭐 저는 사기에 별로 없었습니다. 예, 별로 없었고 네, 하지만 예, 와이프 네, 옷 조금 사면서 이렇게 가방을 받았다. 이 가방이 조그매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기분이 이렇게 또 좋으면서 예, 그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그 조그만 가방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
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와이프 그 옷 산 거보다 저는 요게 더 좋네요. 예, 아주 그냥 득템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